오늘도 붉은 태양으로 시작하는 예쁜 우리 집 아침. 바다에 비추는 붉은 태양. 길이 나가세요. 아미야, 벌써 네가 태어난 지 71일이 되었어. 무럭무럭 자라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튼실한 다리. 정말 하루하루 쑥쑥 잘 크고 있단다. 몽실이 안녕. 몽실이도 굿모닝. 다미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소홀했던 몽실이 언니랑 조금 몽실이. 놀아줬어. 돌아! 몽실이 돌아! 몽실이 이뻐. 다미가 자는 동안 엄마는 가습기 물을 갈아주었어. 다미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 있어야 하니까. 원래 가습기 물은 아빠 담당인데 아빠가 일이 있어서 엄마가 갈아주었어. 조금 무겁더라. 역시 아빠가 필요해. 다미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엄마 아점을 가져오는 동안 다미가 깨서 다미가 찡얼찡얼 거리더라고. 잠깐 깬 것 같아서 다시 토닥토닥 다미를 재워주는 중이야. 잘 자라 우리 아가. 우리 효녀 다미는 다시 잤어. 고마워. 그래서 엄마는 고구마와 커피를 아침 겸 점심으로 먹었지. 엄마는 다미를 낳고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요즘은 아침 겸 점심으로 고구마 한 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는단다. 엄마는 다미를 가지고 16kg를 쪘는데 이제 한 7kg가 남았거든? 열심히 빼고 있는 중이야. 엄마가 꼭 열심히 빼서 다미에게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게. 엄마도 밥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 다미도 밥 먹을 시간이야. 우리 다미는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정말 크게 울거든? 우리 다미는 밥을 정말 잘 먹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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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다 먹고 이제 트름하는 다미. 너무 귀엽지? 우리 다미는 바로바로 트름도 잘한다? 다른 아가들은 트름하는데 정말 힘들다는데 우리 다미는 트름도 정말 정말 잘해. 정말 효녀야. 귀여워. 어, 너 똥 싸는 것 같은데? 그 입은 똥 싸는 입인데. 우리 다미 똥 쌀 때는 입이 쭉 찢어지면서 저렇게 힘을 준단다. 꼭 똥 쌀 때 입이 일자로 쭉 찢어지더라. 그렇게.
엉덩이가 뜨거운데? 똥도 다 싸고 엉덩이도 씻고 이젠 슬슬 졸리기 시작한가 봐. 기분도 좋고 이젠 침도 너무너무 많이 흘려서 하루에 턱받이를 10개는 갈아주는 것 같아. 기분 좋아? 오늘은 고모가 놀러 왔는데 다미가 오늘따라 고모를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야. 고모도 그런 다미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 우리 다미는 고모 사랑을 정말 듬뿍 받는단다. 다미야, 고모가 다미를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 나중에 잊으면 안 돼. 우리 다미도 고모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누구야? 고모 보고 웃는 거 봐. 누구야? 고모 쓰러진다 정말. 고모 하는 거 같아 꼭. 고모. 뭐한다냐? 다미야, 말어? 응? 뭐하냐고? 다미 나중에 커서 고모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주도록 해. 고모의 제일 친한 친구인 정아 이모가 우리 다미 선물을 사오셨어. 다미의 니트, 실내복, 턱받이까지. 정말 너무너무 예쁘지? 아, 이거 입고 빨리 나들이 갔으면 좋겠다. 정아 이모 감사합니다. 나중에 정아 이모한테도 꼭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알겠지? 너무 이쁘다. 다미야, 엄마는 서울 잠시 다녀와야 돼. 근데 우리 다미가 방긋 웃어줘서 너무 고마워. 다미 엄마 갔다 올게요. 서울에서도 아빠랑 예쁜 것만 보면 엄마 아빠는 다미 생각이 났다. 엄마랑 아빠 빨리 다미 만나러 가려고. 아빠 보고 싶었어. 다미. 아빠도 보고 싶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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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겠는데? 아빠 먼저 하겠는데?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이런 걸 딸바보라고 하나 봐. 아빠는 딸바보가 분명해. 딸,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아요. 아니야. 왜 일어나네? 다미는 아빠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걸 좋아한다?
이 줄레 풀어냈는데? 사실 이 머리띠는 아빠가 자꾸 담이 까까머리가 남자 같다고 해서 엄마가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거든? 근데 너무 웃겨. 그래도 너무 귀여워. 아유, 우리 담이 머리 기르면 저런 모습일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담이랑. 우리 담이 볼따구가 터질라고 하네. 아빠 볼따구도 터질라고 하네. 담이의 옹알이가 조금 조금씩 시작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야? 우리 담이 볼살 봐라. 귀염둥이 담이야. 아이고 이뻐라. 담이야, 자면서 무슨 무서운 꿈을 꿨는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야. 그 모습에 외할머니랑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니? 정말 잘 때 보면 아기 천사가 따로 없다니까. 아, 쪽쪽이 없다고 자기 손가락 물고. 근데 보고 있으면 진짜 많이 큰 것 같아. 정말 아빠랑 판박이야. 우리 담이 조금만 천천히 커줄래?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비몽 사몽. 방구를 얼마나 끼는지. 방구 뽀. 방구. 엄마가 그걸. 우리 담이가 이렇게 웃어줄 때면 엄마 아빠는 진짜. 아이 좋아. 엄마 볼까요? 아이 좋아. 날아갈 것 같단다. 담이야, 밖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 한방눈이 와. 우리 담이한텐 첫눈이야. 우리 담이 눈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밖을 나갈 거야. 음악을 좋아하는 담이는 아빠를 닮은 거야. 아빠가 음악을 좋아하시거든. 음악이 나오면 저렇게 움직인단다. 담이 시선을 한번 따라가 봤어. 빙그르르 도는 모빌을 잘 쳐다보고 있네. 햇빛 받으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담이. 소리 나는 책으로 담이랑 놀아주기. 엄마가 놀아줄 때 담이가 좋아해줘서
너무너무 좋아 엄마도. 까꿍 까꿍. 우리 다미는 가만 보면 소리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놀다가 밖에 눈 보러 가자. 까꿍. 이쁜 내 딸, 평생 엄마랑 이렇게 친구처럼 재미나게 놀자. 우리 다미 태어나 생애 첫 눈을 본 날이야. 엄마랑 아빠랑 카페 일로일로에서 첫눈을 봤어. 기억하자, 새하얀 첫눈을 본 날. 엄마랑 아빠랑 다미랑. 안녕. 왜 이렇게 어색해. 우리 다미 사랑해. 엄마 아빠가. 쑥쑥 자라나는 다미의 성장일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다미야, 엄마의 아무 말 대잔치는 계속된단다. 우리 다미 안녕. 사랑해. 안녕. 바이바이.